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건요, 바로 우동입니다. 우동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 내에서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는 후쿠오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우동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24시간 영업하는 웨스트 우동이라는 체인점입니다. 가게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웨스트 우동을 온 게 새벽 2시였어요. 24시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데 새벽 2시에 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썰어놓은 파랑 텐가스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웨스트 우동을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텐가스를 마음껏 넣고 싶은 만큼 넣어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웨스트 우동을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텐카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카키하기동 세트를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동 대신에 소바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키하기동 세트를 주문한 이유는요, 웨스트 우동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인기 넘버원 그 음식이 바로 카키하기동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웨스트 우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웨스트 우동 많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웨스트 우동은요 1966년에 창업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우동 체인점입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꽤나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현재 큐슈에만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큐슈 후쿠오카에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0여 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우동 체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문한 게 이제 나왔네요. 이제 먹어볼 건데요, 영상과 함께 먹는 모습 그리고 소리도 같이 즐겨주세요.
네, 이제 다 먹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맛있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